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오는 4일부터 프로축구가 개막합니다. 광주FC 선수단은 올해 6강이 목표입니다. 각오가 남다르겠죠? 박재욱 기자입니다. 개막전을 앞두고 광주FC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득점왕과 MVP를 차지한 정조국의 이탈. 헐거워진 공격진과 얇은 선수층은 올 시즌 광주FC의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동료들과 함께 조금 더 뛰고 돕는 팀플레이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골보다는 도움 쪽을 많이 해서 도움왕도 좀 많이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6강 진입. 지난 시즌에는 막판 고비를 못 넘겼지만 올해는 반드시 이루겠다며 선수단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좀 더 높은 순위를 6강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좀 팀을 만들고 싶고요.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올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오는 4일 대구FC를 상대로 한 홈 개막전. 이른바 달빛 더비인데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며 팬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개막전은 꼭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제가 개막전 축포를 쏴드릴 테니까 많이 와서 지켜봐 주시고 팬분들께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2년 연속 잔류에 성공한 광주FC가 올 시즌에는 어떤 감동의 스토리로 팬들 앞에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